스피드 종목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픽부터 볼까요? JNTC와 덕산네오룩스, 동성화인텍, 미래컴퍼니, 한화엔진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요. 정태근 이사의 픽은 네오오토, 코덱스, 구리선물, CJ, DK락, FNS테크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다.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지 수익 실현을 할지 이런 게 궁금하다. 혹은 관심이 생겨서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까요? 질문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야 되겠죠. 이재규 본부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죠? 네, 저 이번에는 JNTC라는 기업입니다. JNTC. 제가 오랜만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JNTC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강화 유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커넥터 쪽에 좀 더 매출이 많았었던 기업인데 이제 유리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커버글라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약세를 보여왔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JNTC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작년 거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원년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몇 년 만에 상승으로 돌아선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이제 JNTC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대다수의 투자자 분들께서는 일본 기준으로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을 많이 따져보시지만 지금 JNTC 같은 경우는 월봉 기준으로도 신고가에 거의 다다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 흐름이 좀 더 상방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중화권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중화권 고객사들이 매 분기마다 제품을 내놓는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매출이 계속해서 인식되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 재밌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JNTC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여섯 번째입니다. 네, 여섯 번째는 네오토라는 종목을 준비했고요. 네, 일단은 자동차 부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차 기아였던 오늘 주가 흐름과는 별개로 최근에 네.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모터와 같은 전기차 핵심 부품을 표준화 그리고 모듈화를 이제 진행하는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개발을 개발 체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완성 목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이제 그 EGMP의 어떤 범위 확장 판이라 볼 수 있는 승용 전용 EM 그리고 PV 전용 이제 전기차 플랫폼 ES를 도입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제네시스라든지 아이오닉 같은 이런 모델들이 ES-EM 플랫폼의 대상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EGMP 플랫폼이 나오게 되면서 전기차의 어떤 표준 플랫폼을 만들었듯이 네. 좀 더 진화된 어떤 전기차 관련된 전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플랫폼, 개발 플랫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네오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뉴스가 나온 부분이 이 차세대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감속기형, 감속 기어 그리고 샤프트를 수주를 받게 되면서 이 새로 나온 이 ES-EM 플랫폼이었던 수혜주로서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는 날짜를 보게 되면은 이제 2월 16일 날 이 골든 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이제 21선 올라탔고 그동안 21선 지지 라인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는 지지 라인이 21선에서 5일선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네.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토 자동차 부품주 하나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이 덕산네오룩스 가져오셨는데 OLED 관련 종목들 요즘 뭐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몇몇 계시는데 네. 아, OLED 근데 답답해요. 잘 갈 수 있을까? 답답합니다. 저도 네. 굉장히 답답하죠. 이 OLED가 애플 쪽에 채택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작년에도 부각이 됐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부각이 됐었는데 주가 흐름은 개선되지가 않았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오늘 같은 날에도 삼성전기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MLCC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좀 꺾이고 있죠. 근데 요 다음에 어느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면 저는 IT 부품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네. OLED 관련주로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를 대형주에서 우리가 좀 찾아봤을 때 삼성전기가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IT 부품 쪽을 좀 봐야 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좀 모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로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OLED 쪽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서 소개드렸었던 JNTC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성장할 때보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7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성장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OLED가 많이 채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재 기업으로서 메리트가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IT 부품주 지금부터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덕산 네오룩스 저도 답답해가지고 목이 메이네요. 자, 과연 잘 갈 수 있을지 OLED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이 또 새로운 시도로 ETF를 들고 오셨습니다. 구리 선물, 코덱스 구리 선물. 구리 가격 때문에 가져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구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를 살 바에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다고 말씀을 여기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하셨었나요? 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물론 관련주가 이구산업이 있어요. 이구산업인데 짧게 보시려면 이구산업을 좀 보시고 이 구리 가격 상승을 이제 다 취한다라면 그냥 구리 ETF가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번호 910 코덱스 구리 선물을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ETF는 처음으로 좀 거의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대로 취하려면 구리를 인덱스하는 상품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했고 시장이 올라가면 시장 인덱스가 가장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2025년 초에, 그러니까 내년 초죠.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1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1만 5천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IB들이 이런 얘기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결국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금, 구리 이렇게 차례로 원자재 쪽으로 가게 되고 앞으로는 실물자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금리 인하가 뭐 5월달이 됐든 7월달이 됐든 뭐 8월달이 됐든 어쨌든 IB들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금리 한다라는 거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구리 기업들, 그러니까 생산 기업들도 구리 조정 들어가게 되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칠레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좋습니다. 구리에 대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갈 전망 요것을 해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댓글로 구리 선물 올라간다 구리, 구리 가보자, 구리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재규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저는 이제 동성화인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뭐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을 제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본다면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철강 노조라든지 철강 노조가 몇몇 단체들의 의견을 좀 규합을 해서 미국 정부 측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불공정하게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우선 넘길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점유율적인 면에서 뭐 친환경 쪽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점유율 면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선박이 미국 쪽에 들어오게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선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뭐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당장에는 조선주들이 수주장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이제 고부가 가치로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이 지금부터 저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체전지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선주를 보셔야 되고요.
동성화이텍은 그에 들어가는 이제 보냉제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4년치 수주 잔고가 전부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조선주 관련된 네. 보냉제로서 메리트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성화이텍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이 CJ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근데 CJ 저도 차트 오랜만에 보니까 언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고개 쓱 내밀고 있는 걸 네,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일단 뭐 CJ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도 꾸준히 확실히 천천히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증권가 전망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상장 그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 네. 턴어라운드 될 것이고 이 턴어라운드로 어떤 턴어라운드로 인한 실적 성장 이런 부분들은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자회사들이 아시겠지만 CJ제일제당, 올리브영, CJENM, CJCGV 뭐 올리브영은 상장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CJ제일제당이란지 CJENM 같은 이런 회사들이 올해는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네. CJCGV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좋다라기보다 나쁘지 않다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인식이 뭐 나쁘지 않다 해서 좋다라는 관점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12만 5천 원 돌파도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240일선 좀 올라타게 되면서 이제 바닥을 천천히 계속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 바닥을 좀 다진다라는 것들은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거래량 보시면 조금 이전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뭐 근데 요거는 제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작년 8월달 이후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여기는 수급이 땡.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CJ 한번 잘 살펴보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규 본부장님이 미래 컴퍼니 들고 네, 오셨잖아요. 미래 컴퍼니 네,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디인님이 미래 컴퍼니 28,600원에 들어갔다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이거 포함해서 알려주세요. 네, 아주 잘하셨네요.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재무가 가장 우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도 안정적인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던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좀 우리가 좀 안 좋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0억대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뭐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지만 전구체 쪽에 대한 사업도 계속해서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2차전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바닥권 에서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미래컴퍼니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아간다라고 해서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변동성은 그러니까 크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뭐 댓글을 달아주셨다라고 하는데 비중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등락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라고 표현을 하니까 6개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날 때는 챙기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주가는 이미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차전지가 안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관련돼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컴퍼니 잘 참고해서 이디님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 아홉 번째입니다. 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그래도 반도체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제 DK락이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네, 어저께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나와서 요게 좀 이제 하락에서 이제는 좀 분위기 좀 바꿀 만한 어떤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네. 판단을 좀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보게 되면 작년 8월 때부터 꾸준히 계속 하락했었거든요. 근데 거래량 아래쪽으로 보면 거래량도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어저께 이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이제 변동성이 나왔었고 어제 윗꼬리가 좀 달린 부분들은 그동안 물려있는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어제 왜 나왔느냐? 이제 원래 DK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선박용이라든지 플랜트지 쪽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조선 기자재업체라 보셔도 무방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형 피팅 밸브도 이제 삼성전자 승인 콜테스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콜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결과가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3월 달에 들어와서야 결과가 나왔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제 캐시카우였던 확장 이런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승인을 좀 받게 되면서 뭐 램리서치라든지 그리고 TSMC라든지 다른 반도체 기업들 쪽으로도 이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좀 많이 피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응원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한 10%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삼성전자 쪽 포함을 해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네. 아마 이 반도체 부분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실적 성장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TK1화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저는 마지막 종목으로 한화 엔진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주, 좋아요. 네, 조선주고요. 엔진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HSD 엔진이란 기업이었죠. 근데 그렇죠. 한화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편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화 엔진이란 사명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선박용 저속 엔진 전 세계 2위권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동성화인텍이라든지 뭐 정태근 이사님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네네. 몇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추세 자체가 3개월, 6개월 정도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업종이나 업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우리가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피크를 찍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피크를 찍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밀려 내려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좀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제가 아까 전에 삼성전기 말씀 드리면서 IT 부품 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조선주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동안 규모가 컸었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도 좀 조정 받고요. 미국에서도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금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한화 그룹주에 편입이 되면서 엔진 쪽에 대한 메리트, 친환경 쪽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한화 엔진까지 마지막 조선주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마지막 종목은 FNS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것도 HBM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동안에 어떤 HBM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HBM이 그동안 이제 후공정 쪽에 패키지 쪽을 많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전공정 쪽으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공정 장비 쪽으로도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소재단이라든지 이런 쪽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원익 IPS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 오늘 소재단 관련돼 가지고 FNS테크를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타도 SK 하이닉스를 외치면서 이제 HBM 생산 능력을 이제 늘리게 되죠. 2.5배 정도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월 최대 17만 장 수준의 그러니까 최대 캐파입니다. 한 15만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대 17만 장 정도 일단 뭐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웨이퍼 투입량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HBM도 수율을 올려야 되는데 수율 올리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방리 담회식으로 이제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봐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콜테스트를 받고 납품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뭐 그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HBM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CMP 공정, 그러니까 바르게 고르는 공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맨하게. 그래서 CMP 공정 횟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 생산량 증가 이꼬르 CMP 공정 횟수 증가 이꼬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NS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CMP 패드를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개, 10개 종목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 10개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서 종목명 딱 알려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네, 저는 한화 엔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한화 엔진으로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9,500원인데요. 9,500원 네.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엔진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은요? 종목만 얘기하면 되나요? 네. 네, FNS테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화 엔진과 FNS테크 두 분이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저희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